의자 다리를 먼저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. 제가 일단 이렇게 밑에 다리가 다섯 개가 있다는 것 자체로도 상당히 안정감이 많이 느껴집니다. 이게 오른쪽이고요. 이게 왼쪽이네요. 한번 이것도 같이 장착을 해보겠습니다. 볼트가 두 개 있는데 이걸로 이걸로 조립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.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됩니다. 자, 이제 얼추 다 된 것 같은데요. 자, 꽂아보겠습니다, 이제. 오빠 침대. 완성!